이모랑 산다고. 큰언니가 왔으니 이제 돌격 앞으로. 유경 씨 진주지 위아래 일사불란하게 저녁 준비가 시작된다. 아, 이 콜, 아, 콜, 그지 엄마 묶어줘. 제가 했잖아요. 채무가 먼저 얘기할 거라고. 그러니까 형님이 안 먹으니까 형님은 해물을. 아, 이제 좀 이따 독장 펴줘야죠. 안녕하세요. 와, 다리. 그, 언니. 그거밖에 안 썼어요? 이렇게 커플이세요? 이렇게 아, 세 신랑 이번에 네네. 오늘 주인공이시네요. 어, 그러네. 맞네. 모이는 것을 즐기다 보니 가족 모임이 잦은 편. 땀이 지금. 오늘 이렇게 나요. 재밌고 이게 항상 케어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이런 분위기가 저희 집 이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전 좋은 것 같아요. 맛있게 익었어요. 늘 모임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유경 씨다. 어릴 때부터 워낙 장녀로서의 책임감이 남달랐던 데다 동생들에게 든든한 친정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에서다. 덕분에 친정집은 늘 북적북적 소란하지만 이 역시 사람 사는 재미다. 아니 저 기업 좋은데 현진이 하나도 없어. 어떡해요? 식사 가세요. 아니 괜찮아요. 소야는 몸무게 반. 이제 음식 준비가 다 끝나고 씻으면서 아빠.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아니요. 정신이 없어요, 지금. 고생했습니다. 대물 비 온다 그래서 정신. 안녕하세요. 우리 애기 빨개 웃었네. 내 옆에 하나 돼. 아니, 내 옆에 하나 돼. 많아요? 네, 나 책 가고 회 되게 많이 떴어. 일어나, 일어나. 드디어 전체 가족 참석 완료. 집안이 꽉 찼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다음 주 아니야? 다음 주. 하나 큰언니 하나 더 맡고 싶다는데? 왜 진심인데? 야 다섯은 나야지. 아니 아니 나를 뛰어넘어야지. 언니 하나 더 맡고 싶어요. 많이 나면 좋은데 아닌 것 같아. 다복한 게 좋은 거야. 쉽지 않아. 여 우리 봐봐. 쉽지 않아. 쉽지 않아. 아 우리 봐봐. 많이 보니까 좋잖아. 이럴 때는 우리가 안 보잖아. 우리 애들 다 봤잖아. 우리 유리의 결혼을 축하하며 미아야. 애 많이 낳아.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거 아니야, 얘가? 우리 넘어야지. 그럴 수도 있어. 우리 이제 첫 단추를 잘 끼니까 자동으로 밑에는 작으더라. 근데 저는 더 이상 바래는 건 없고요. 지금 이대로 이 사회들 이게 좋아요. 이걸로 만족해요, 저는. 뭐 다른 거 뭐 애들 자기들끼리 같이 잘 살고 또 상가집 자주 와서 이렇게 같이 모이고 동서지간에 또 믿음이 또 중요한 것이잖아요. 근데 또 나는 그걸로 만족해요. 오늘도 행복하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해지리란 기대로 마음이 꽉 차는 밤이다. (목소리) 다음 날 아침. 우와. 오늘은 희균 씨의 고행이 예정돼 있는 일요일이다. 오늘 간만에 쉬는 날이라서. 오이. 애들도 가야지. 오늘 뭐 하실 거예요? 모르겠어요. 근데 가는 길에서 나갈 수도 없고 그냥 집에서 TV 보고 그냥 있어야죠. 주말에 애들 맡겨놓고 가려면 뭔가 꼭 죄 짓는 것 같은 기분. 안녕. 아빠가 잘 웃고 있어? 몰라. 일찍할게.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 애써 불편함을 털어내고 집을 나서는 유경 씨.